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아주 놀라운 수학적 신비가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비밀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 A4 용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종이는 왜 만들었죠? 뭔가 정보를 기록하려고, 그렇죠?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면에 아무 글자도 써 있지 않죠? 그럼 여기는 아무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빈 종이 속에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가 이빈 종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강의하다가 눈송이가 육각 별 모양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송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A4 용지를 볼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오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상징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건물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건물은 대개 무슨 건물이죠? 교회나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도 십자가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병원 십자가는 요즘은 초록색 계통이죠. 그렇지만 이제 빨간색 십자가는 아무래도 교회 계통의 건물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거 하트 모양이거든요. 이 하트 모양의 상징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하트부터 조금 큰 하트, 뭐 이런 하트까지 그 사랑이라는 표시를 이제 이런 상징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시는 무슨 표시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지 표시예요. 그렇죠? 예. 뭐, 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뭐 기대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금지 표시고요. 뭐 주차 금지라든지 이런 금지 표시고. 여러분, 혹시 이거는 무슨 표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과 표시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는 분들은 이게 애플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 미국에 있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애플사 로고인데 어떤 분은 이걸 보더니 파인애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파인애플이냐, 사과지 그랬더니 여기 파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농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죠? 일반적으로는 육각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깨달은 분들은 이게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라 다윗의 별이고, 특별히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나타내는 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알수 있는 상징물도 있지만,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상징물들도 있거든요. 마치 어떤 뜻이나 메시지를 이 상징물로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려는 이 A4 용지 있죠. 보통 사무용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A4 용지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제 오늘 내용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고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붙어 있어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숫자 값이 있지만 각 단어마다에도 요 각 단어의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을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된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개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 또 7개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창세기 1장 1절 문장의 숫자 값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은 고유한 숫자 값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맨 마지막 두 개의 단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면 703인데 이게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37번째 삼각수. 1부터 37까지 더하면 70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정삼각형을 이루는 삼각형 숫자이고 또 이 37은 삼각형 숫자인 동시에 다윗뼈를 만드는 두 번째 크기의 다윗뼈를 만드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의 숫자값인 2701은 73번째 삼각형 숫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다윗의 별 숫자다. 뭐 이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는 표정을 계속 지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37과 73을 곱하면 재미있게도 천지창조 메시지의 숫자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윗별 안쪽에 정육각형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의 숫자는 19인데 37과 19를 곱하면 땅의 창조의 숫자값이 나오는 아주 신비하고 절묘한 이 수학적인 관계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 일곱 개 단어의 이 숫자값을 유심히 한번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 913, 두 번째 단어 203, 세 번째 단어 86, 네 번째 401, 다섯 번째 395, 여섯 번째 407, 일곱 번째 296인 이 숫자들이 놀랍게도 A4 용지와 관계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A4 용지 속에서 이런 숫자들이 발견이 돼요. 자, 이제 그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제 음악 속에도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막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숫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쉬면서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런 그림들을 좀 중간중간 사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아, 저기 뒤쪽에 그 복사기가 있거든요. 복사기에 그 A4 용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 가지시겠습니까? 한 장씩. 예, 좀 이따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A4 용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A4 용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A4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예,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A4 용지에 긴 쪽과 짧은 쪽 그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혹시 그 길이가 뭐 몇 센치 또는 몇 밀리인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긴 쪽이 297. 오. 짧은 쪽이 210입니다. 짧은 쪽이 210. 아주 특별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정상이 아니신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 숫자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세요? 저 제도하기 때문에. 아, 제도를 하시니까. 아, 혹시 전공이나 직업이 어떤 건지. 기계제도입니다. 기계제도 쪽이시군요. 아. 아, 그럼 오늘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예. 자, 나는 숫자에 관한 한 별로 그 소질이 없다 하시는 분 좀 표해 주시죠. 아유, 많으시군요. 오늘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손 드신 분들이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A4 용지가요, 이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긴 쪽, 가장자리가 297mm, 29.7cm고요. 짧은 쪽 길이가 210mm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종이를 만들 때 뭐 차라리 300mm로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297mm로 약간 좀 기억하기 힘든 숫자로 돼 있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 때 좀 더 간단한 숫자로 만들면 기억하기도 쉽고 다루기도 쉬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이상한 숫자값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A4 용지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이런 숫자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저런 크기의 종이가 만들어졌냐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A4 용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A4 용지를 제가 이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절반으로 딱 접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긴 쪽과 짧은 쪽의 비율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요 반으로 접어도 이 긴 축과 짧은 축의 비율이 똑같아요. 이걸 또 반으로 접어도 긴 축과 짧은 쪽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접어 나가도 항상 똑같은 그런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예, 하여튼 별로 관심 없으셨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왜 이런 종이를 만들었냐면 종이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이즈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A4 용지가 절반으로 접어도 항상 비율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짧은 쪽을 1로 봤을 때 이 긴 쪽의 길이는요. 그 1에 루트 2배거든요. 루트 2 하는 순간 벌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난 문과야, 나 예체능이야 이러면서 예,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트 2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이 한 변의 길이보다 40% 정도 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값은 1.414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절반으로 딱 접어도 1대 루트 2, 또 절반으로 접어도 1대 루트 2, 또 절반으로 접어도 1대 루트 2, 1대 루트 2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접어나가면 무한히 접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비율을 갖는 종이 중에는 종이보다 좀 더 큰 종이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크기의 종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210과 297이라는 숫자값을 갖게 된 거냐면 네, 이것은 독일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독일의 공업 표준이 됐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 갖고 국제 표준이 됐어요. 뭔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종이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로 세로 1m짜리 큰 종이가 있어요. 이제 그 종이를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정도 크기의 종인데 이제 이렇게 큰 종이를 보통은 전지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종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요, 이걸 절반으로 접게 되면 비율이 너무나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갖고 1대 루트 2가 돼야만 계속 절반으로 접어도 똑같은 비율이거든요. 그래갖고 1제곱미터의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로 세로의 비율만 조정해갖고 똑같은 면적의 종이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전지예요. 전지. 이게 오리지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축보다는 긴 축이 루트 2배 더 길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요 A 값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짧은 축과 긴 축을 곱했을 때 1제곱미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내는 공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두 축을 곱하는 것이 면적값이잖아요. 그 면적값이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하고 A를 곱하면 A제곱이 되고, 이 루트 2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루트로 나누는 게 돼요. 하여튼 이래갖고 계산을 했더니 0.8408964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축의 짧은 축의 길이가 84cm.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루트 2배를 계산하면 1189mm 이런 사이즈의 종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면적은 1제곱미터이고 한쪽의 길이가 루트 2배 큰 겁니다. 요거를 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걸 딱 반으로 접으면 한번 접었죠. 그게 바로 이절지예요. 이절지. 예. 그래서 접어서 한번 접은 것이 A1 종이고요. 두 번 접은 건 A2가 되겠죠. 세 번 접은 건 A3가 되겠죠. 네 번 접어서 A4인 거예요. 그러니까 A0 전지를 네 번 접었더니 나오는 종이가 A4용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더니 이 A4용지의 긴 축의 길이는 전지 길이의 4분의 1이 되거든요. 자, 지금 정신 안 놓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짧은 축의 길이도 전지 길이의 4분의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840을 4로 나누면 210이 나오죠. 예, 그리고 1189를 4로 나누면 297이 나오죠. 그래서 A4 용지가 탄생한 거예요. 아니, 별로 관심 없으셨겠지만, 하여튼,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용지가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4 용지를 이제 다들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A4 용지를 이 긴 축으로 절반을 접어 보세요. 긴 축으로 절반을 딱 접고 이렇게 실습도 하니까 괜찮네요. 절반으로 접고 이것을 3등분해서 접어보세요. 3등분. 근데 3등분해서 접기는 쉽진 않은데 정확하게 3등분해서 이렇게 딱 접으면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정사각형과 비슷한 크기의 예, 이제 접은 모양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똑바른지 삐뚤어졌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크기의 이제 종이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펼치면 여섯 칸으로 나눠진 종이가 나오죠. 예. 그랬을 때 요 짧은 축을 절반으로 접었으니까 210에서 105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긴 축은 297이지만 이게 또 재미있게도요. 99mm의 3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의 크기는 99mm예요. 9.9cm. 이쪽은 10.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변을 A로 보고
요 기,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긴 변을 B로 일단은 정해둔 거예요. 예, 이렇게 정해뒀는데. 근데 이, 이제 요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네모라고 보자고요. 네모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게 긴 변은 105고 짧은 변은 99고 요두 숫자 간의 차이는 6이죠. 근데요. 요 숫자들 210, 105, 99, 6이라는 이 숫자가요.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210은 무슨 수냐면요. 20번째 삼각수예요. 그리고 105는요. 14번째 삼각수예요. 그런가 하면 요 6은요. 세 번째 삼각수죠. 그러면 이제 99만 남았죠? 이 99는요, 요세 번째 삼각수 떼어내버리고, 요 아래쪽 떼어내면 요 중간 토막 나오죠? 요 값이 99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A4 용지에서 나오는 요 숫자들이 결코 평범한 숫자들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삼각수, 14번째 삼각수, 20번째 삼각수죠. 근데 요세 숫자를 더하면 특별한 수가 나오는데 37이라는 수가 나오죠. 요거는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 분석할 때 다윗의 별로 나왔던 숫자죠. 그리고 210이라는 숫자는 37이 21이죠. 거길 또 10배 한 거죠. 근데 그럼 3하고 7은 이37 속에도 들어있지만, 3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의 수잖아요. 그리고 7은 7일 동안의 일주일간의 창조에 대한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10은 손가락 10개 완전수.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된 수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 작은 네모의 요 숫자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결코 평범한 숫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들 속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없어도 할수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하고 7은 가장 작은 삼각형과 가장 작은 육각형의 기본 숫자들이고, 그리고 천지 창조의 그 숫자 값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숫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또 복잡해지셨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좀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골치 아픈 공부하지 말고 이런 데 드라이브나 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 짧은 변이 A고, 긴 변이 B잖아요. 자, 요 A와 B만 가지고 A와 B의 조합으로 이제 숫자들을 좀 표현해 드릴 텐데요. A와 B를 더하면 20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암산되십니까? 105에 99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긴 축에서 짧은 축을 빼면 8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97에서 210을 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긴 축에서 짧은 변인데 요걸 이렇게 접으면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변과 요거 A를 세개 더한 것하고, B를 더하면은 4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만 네개 더하면 39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더하면 408이 나오고, 그 다음에 3A는 297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작은 네모의 변의 길이의 조합만 가지고 숫자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요 숫자들이요, 재밌게도 무슨 수냐면 창세기 1장 1절 단어들의 숫자 값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단어, 그게 203이죠. 근데 요거 1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는 86이거든요. 근데 87하고 1 차이 나죠. 그리고 하늘을 할 때 그 을에 해당되는 게 401인데 또 1 차이 나죠. 그리고 하늘이 395인데 1 차이 나죠. 그리고 을, 땅을 할 때 을에도 1 차이 나죠. 그리고 땅이라는 숫자 값도 1 차이가 나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숫자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 1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태초에가 있잖아요. 태초에는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숫자 값이 좀 크죠. 근데 요 수는 무슨 수냐면 이렇게 거의 한 바퀴를 뺑 두른 숫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르고 났더니 모든 변이 두 개씩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A 플러스 2B 플러스 2B.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없고 3A, 3A, 2B, 2B. 이렇게 했더니 910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 단어의 수적값보다는 2가 크죠. 근데 얘만 2가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해서 이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중에 맨 뒤에 있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숫자가 703인데 이게 땅의 창조에 관한 숫자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짧은 변 길이를 더하면 희한하게도 첫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걸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죠? 그래서 요 빨간색이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보라색이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하늘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하늘색과 초록색, 그 다음에 땅을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태초에는 전체를 두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 설명드렸을 때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의 숫자 값을 여기다 더했더니 3003이 나오는데 이것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77번째 정삼각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도 그 완벽함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장 2절의 첫 단어, 그러니까 여덟 번째 단어도 항상 창세기 1장 1절과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가 이제 3분의 2,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더했더니 303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덟 번째 단어의 숫자값보다 하나가 많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덟 번째 단어조차도 위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은 모든 변이 두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가운데 중심축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축이 이제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뭔가 대칭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봤어요. 무슨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그래갖고 야 이게 혹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뭐가 암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본 거예요.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A4 용지와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한 조화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들은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숫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A4 용지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먼 훗날 A4 용지가 개발될 것을 아셨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 A4 용지를 찾게 된 원리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접어도 항상 똑같은 비율, 그리고 1m, 1m, 1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출발한 것.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누가 용지를 개발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용지 개발의 결과가 A4 용지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용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요.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눈에 보기 쉽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자,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죠. 태초에는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가 태초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을. 하늘을.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일단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박수를 못 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얼떨떨해서 못 치시는 거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1장 2절의 첫 단어, 여덟 번째 단어는 놀랍게도 약간 모양을 다듬으면 십자가 모양이 돼요. 이 여덟 번째 단어의 뜻이 그리고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아무 글자도 없는 이 빈 A4 용지는 아무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깨닫고 나면 아무 글자도 없는 이 A4 용지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숨겨진 메시지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A4 용지를 딱 볼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떠올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 그랬죠? A4 용지는 왜 만들었냐고? 메시지를 담으려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정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창조로부터 그 모든 정보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쉬면서 가야 됩니다. 기저귀 한번 쫙 켜시죠. 지난 주까지, 앞선 주까지 들은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거의 지금 포기하신 얼굴들이십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은 86입니다. 그런데 여기 A4 용지에서 발견되는 숫자 값은 87이죠. 근데 이 87이라는 숫자 값이요. 내가 야훼다라는 말의 숫자 값이에요. 내가 창조자다. 이러는 말의 숫자 값이 87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게 A4 용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의 단위 네모고요. 거기에 이제 한 축의 길이가 99, 또 다른 축의 길이가 105인 A4 용지인데 이것을 A4 용지를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놔 본 거예요. A4 용지를 이렇게 붙여서 도배를 하듯이 이게 붙여놓은 건데, 붙여놓은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요걸 이제 보통 격자점이라고 하거든요. 격자점 중에 어느 한 점을 500이라고 자리매김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105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105가 늘어나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99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99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격자예요. 격자. 네. 그래서 그 격자점들의 숫자 값들을 이제 다 붙여놓은 거예요.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근데 아직 번호를 안 매긴 격자점들이 있죠? 근데 요 격자점들의 숫자가 무슨 수냐면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단어들의 숫자값들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저 숫자값들이 이 격자점들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203은 창조하셨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86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395는 하늘, 401은 하늘을 이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296이 땅이고 407은 그리고 땅을 이런 뜻의 단어예요. 좀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하여튼 계속 놀래기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단어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A4 용지의 그 격자점들의 이 숫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단어는 아직 안 나왔죠? 요 913,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놀랍게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506이라는 숫자하고 407이라는 숫자의 딱 중간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506과 407을 더하면 얼마죠? 그게 913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칭점, 여기를 원점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913이 나와요. 이것은 이 매트릭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913 포인트는 바로 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실제 값은
913의 절반값이에요. 왜냐하면 요 두 숫자들의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 숫자하고 요 격자점과 요 격자점 서로 대칭이 되는 격자점의 숫자를 더하면 항상 913이 나와요. 그리고 296과 617을 더해도 913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이 86과 827을 더해도 913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이 숫자 값은 이 모든 숫자들을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는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태초에 땅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단어가 태초예요. 여러분, 그 태초가 없었으면 이 모든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태초라는 그 시작점이 있었으니까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칭점을 중심으로 이 왼쪽 숫자가 300이면 오른쪽 숫자는 611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해당되는 요 숫자 값들에 대칭되는 숫자가 617, 611 이런 숫자들이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요 대칭점에 해당되는 요 숫자 값이요. 여러분,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해당되는 단어의 숫자 값이 611이에요. 그리고 617은 언약이라는 단어의 숫자값이에요.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게 땅이라는 단어의 숫자값에 대칭되는 숫자값의 단어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율법과 언약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 죄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된 때가 언제예요?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공의예요. 공의. 그렇죠? 근데 언약은 뭐예요? 죄 지은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땅에 율법과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숫자로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태초에라는 단어의 숫자 값은 913이라서 이 숫자는 좀 특별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한 설명이라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 913은 다른 차원의 숫자값이에요. 특히 이 땅을 해서 두 개의 단어를 더한 값이 703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913과 703은 요 매트릭스가 아닌 다른 평면의 다른 차원의 매트릭스에서 발견되는 숫자값인데 약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트릭스, 이렇게 격자 형태로 된 요 숫자판, 이 숫자판은 기준점이 요 빨간색 라인입니다. 이게 제로점이라 그래갖고, 이 제로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라인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500이란 숫자는 마치 그 지도에서 등고선이라는 거 아시죠? 같은 높이에 그 등고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초록색 선, 빨간색 선이에요. 이게 제로 라인이고, 이게 500 라인이고, 예, 그래서 위도를 표시하는 듯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판의 등식은 z 이코르 105x 플러스 99y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더 복잡한 설명들이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거의 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A4 용지를 3등분하고 2등분했을 때 요 격자점들 있죠. 이 격자점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들의 격자점인 거예요. 제가 창세기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A4 용지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본인은 이 우주의 원리대로 개발했을 뿐이에요. 수학적 원리와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질서를 찾아서 개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가장 질서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와 질서는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든 몰랐든 우주의 질서를 따라서 개발했더니 이 우주의 질서의 기초인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게 당연하죠. 저 숫자는 박사님이 계산해서 아신 거예요? 요런 숫자들이요? 네. 아니요. 이건 원래 그 히브리어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이요. 네. 히브리어에 있는 숫자인데 이 A4 이렇게 세 개로 적어요. 아니요. 이 부분은 연구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그분의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수학을 풀어내는 학문 분야가 상당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심오한 학문이에요. 이미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버논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 논문을 쓴 거고요. 호주 창조과학회 학술지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요리를 김 박사님이 요리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100% 다 이해는 못해도 그저 신기할 따름이죠. 네. 이렇게까지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을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잠시 또 기지개 한번 쫙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의 내용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표정은 아니 평범하게 살래요 이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이 공장에서 수없이 찍어내는 종이 중에 가장 많은 종이가 A4 용지거든요. 그렇죠? 사무 용지로서. 근데 그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수학적인 설계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거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되게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드디어 발견했구나. 이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하트는 사랑이란 뜻이고 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회사 로고이고 육각별은 단순한 육각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를 상징하는 육각별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지식이 점점 커질수록 알아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심오한 비밀까지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A4 용지를 펄럭일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막 복사 잔뜩 해갖고 이렇게 하나로 안고 가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안고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고 가는 사람이 내용과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게 아쉽죠. 그렇죠? 결국에 말씀이니까 말씀은 정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오히려 도구가 그 자체가 말씀이 된다는 DNA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전자도 우리 몸의 일부인데 그게 정보가 되듯이 A4용지도 전달하는 도구인데 그게 이제 최고의 정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슨 정보를 기록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약간 다른 식의 표현을 또 한 거예요.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있다는 거는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잔데, 중앙에 있는 노란색이 잔데 이제 500ml, 1000ml 이렇게 자예요. 거기다가 A4 용지를 붙인 건데 긴 축의 이쪽 끝머리를 1000ml, 그러니까 1m에다가 붙인 거예요. 정확하게 붙이고 났더니 여기서 이 87ml를 내려갔더니 913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210을 내려갔더니 703이 나오죠.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의 숫자값이었고 이게 땅의 창조에 대한 숫자값이었죠. 그 다음에 A4용지의 요 가운데 중앙선을 500에다가 딱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105를 내려가면 39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4용지를 500에다가 딱 맞추면 이제 3등분 했을 때 401, 302, 2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4용지 끝머리를 296에 맞췄더니 210을 내려갔더니 86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A4용지를 정확하게 여기 딱딱 중앙에 맞추거나 끝머리에 딱 맞췄을 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숫자값들이 다 태초에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 땅, 하나님, 무엇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창조하셨다, 하늘을 요 세 개의 숫자값을 더했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99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땅, 하늘 그리고 요 세 숫자를 더하면 88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땅, 하늘 요 세 숫자를 더하면 777이 나오는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놀라운 수학적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아, 대단한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숫자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값들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각별이 들어있고 정삼각형이 들어있고 그리고 정육면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서 있는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 1장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육각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은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그런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펄럭이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형상화돼서 이 땅을 가득 덮는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독특한 숫자값 37, 73. 3하고 7은 3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숫자고 7은 천지창조의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계된 37과 73이라는 숫자가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발견이 된다고요? 피아노 건반 속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의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음악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도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어떤 메시지를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하트가 등장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 예, 그리고 요런 교통표지판인 내지는 요런 표시는 금지 표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그랬죠? 예,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과라고 그냥 판단하지만 조금 아는 분들은 애플사라는 컴퓨터 회사로 시작된 그 회사의 로고이고, 그리고 육각별은 일반적으로는 육각형의 별이지만 그 의미를 조금 아는 분들은 다윗의 별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별뿐만 아니라 육각별 속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예, 그 배경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비교적 그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A4 용지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용지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종이다. 조금 아는 분들은 A4라고 하는 용지다. 그런데 더 깊이 아는 분들은 이 용지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 자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4 용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이 성경 기록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물체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 야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거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죠? 물이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 건물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그랬을 때 오, 나도 안다 하는 사람이 100%가 되는 그런 세상.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주 야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골치 아픈 수학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 정화를 좀 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곳은 분위기가 참 특이하죠. 예, 피크닉 가면 참 좋겠죠. 예,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바베큐를 좋아해서 이쪽에다가 다리를 잡고 예, 바베큐를 좀 하면서 이 기가 막힌 경치를 감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53 쉴터교회를 여기로 옮길까요? 예.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A4 용지인데 A4 용지를 긴 축을 3등분하고 짧은 축을 2등분한 요 하나의 직사각형의 요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요쪽 길이가 A고 요쪽 길이가 B인데 요걸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요런 단위들로 창세기 1장 1절에 단어들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바퀴 딱 둘렀을 때의 그 값은 태초에라는 첫 번째 단어의 숫자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두 개를 합친, 그랬더니 이게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의 숫자값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축에서 짧은 축을 뺀 값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 두 선은 하늘을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렀더니 땅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곱 개 단어가 A4 용지 가장자리 둘레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의 숫자 값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1장 2절의 첫 단어, 그러니까 여덟 번째 단어도 놀랍게도 A4 용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형상화를 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아무 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은 하얀 그 종이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남들에게 설명하기는 참 힘들겠죠?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이 자료가 필요해요.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했다가는 야,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만 공감이 됩니다. 마치 요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요리를 맛있게 하고 또 식탁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한 다음에 초대를 해서 요리를 제공해야 아주 흡족하게 먹으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들을 쭉 연결했을 때에 그 격자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네모 칸에 격자점들이 있는데 이 500이라는 아무 격자점을 기준으로 해서 500이라는 숫자를 딱 그 붙인 다음에 일정한 격자점들의 숫자값들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그 단어들의 숫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격자점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좀 놀래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아니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래도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뭔가 본질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A4 용지는 창세기 1장 1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지가 A4 용지예요. 근데 그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A4 용지라는 것은 정보를 기록하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정보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 가장 근본적인 정보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기록으로부터 모든 정보가 파생된 거죠. 정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기록하는 용지의 바탕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죠? 예. 알려줘야만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상징물들과 마찬가지로 A4 용지도 숨겨진 상징물이에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노력을 해서 파내야만 보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 그 이성을 사용해서 애를 써서 발견해야만 발견되는 내용이 그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표를 몇 개 봤기 때문에 안구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 색깔이 너무 기가 막히죠? 에메랄드 빛이고 산에 녹색도 기가 막힙니다. 어두운 녹색부터 밝은 녹색까지 참 다양하죠. 자, 시편 72편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요 내용은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었나요?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내용인가요? 여러분, 이게 아, 중간에 하다가 끊겼죠? 아, 요거 하다가 끊겼군요.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지난주와 그 전주에 저 성경 공부 끝날 때쯤 그 유튜브가 자꾸 그 끊기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거가 뭐냐면 그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끊겼거든요. 예. 네, 지금 바깥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문이 또 열렸네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 유튜브가 자꾸 끊기니까 야 이거 혹시 뭐 마귀의 장난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유튜브가 끊겼던 이유가 그 우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그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이 고장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은 줄자예요, 줄자. 이게 1000mm니까 100cm, 1m짜리 줄자예요, 1m짜리. 예. 그런데 이 1m짜리 줄자 끝머리에다가 이 천에 해당되는 끝머리에다가 A4용지 끝머리를 딱 맞추고 이게 쭉 이게 가로로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붙여놓고 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0이라는 곳에다가 A4용지의 긴 축의 축을 일치시키고 또는 500이라는 곳에다가 가로로 또 일치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296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일치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A4용지를 줄자에다가 딱 일치시켰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1000에서 이게 87mm를 빼면 그 값이 91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210mm를 내려가면은 703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913, 703 약간은 낯익은 숫자들이죠.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낯이 익을 거고 정신을 잃으셨던 분들은 아주 낯설은 숫자일 거예요. 요 913과 703이 무슨 수냐면 아 그리고 이제 아예 숫자를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A4용지의 중심축을 500에 맞췄을 때 이 왼쪽 끝머리 숫자는 395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로로 뉘인 다음에 500 끝을 맞췄을 때 여기 각 격자의 숫자 값은 401, 302, 203이고 그 다음에 요 끝머리를 296에 맞추면 거기서 210을 내려가면 8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4용지를 줄자에다가 어떻게 끝머리를 정렬을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때 발견되는 이런 숫자들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7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을 때 913과 703은 913은 태초의 숫자값이고요. 그 다음에 703은 땅의 창조의 숫자값이고요. 그 다음에 A4용지를 중심축을 500에 맞췄을 때 요 왼쪽 요 끝머리는 하늘에 해당되는 단어의 숫자값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 뉘었을 때의 첫 번째 격자점은 401인데 하늘을 할 때의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302는 여덟 번째 단어의 숫자 값이고 그 다음에 203은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고요. 그리고 여길 296에다가 맞췄을 때 210을 내려가면 요 두 숫자 값은 하아레츠, 그래서 땅에 해당되는 숫자값하고 그 다음에 86은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숫자값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A4용지 속에 이런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들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니 뭐 막 우겨서 맞춘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끝머리를 맞췄더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질서 있는 결과의 숫자값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하셨다, 하늘, 을 요 세 숫자값을 더하면 99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그리고 요 세 숫자값을 더하면 888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숫자를 더하면 777이 나옵니다. 근데 이 777, 888, 999는 111의 정수배죠. 근데 111은 37 다윗별의 3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이 다윗별과 다윗별의 정수배, 그렇죠? 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값들이고 그래서 아주 질서 있는 패턴이 A4 용지 속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자꾸 쉬어야 돼요. 지금 머리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경치를 보면서 머리를 식혀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과열됩니다. 자동차 과열되면 가다가 예, 스톱해야 돼요. 그렇죠? 터져버려요.
여러분의 표정도 퍼지기 직전의 상태예요. 자, 이제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게 A4 용지의 비밀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숫자 값이 2701이고 이것은 73번째 정삼각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삼각형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다. 그래갖고 이 정삼각형에 가장자리 숫자를 세워본 적이 있었어요. 울타리 숫자. 여러분, 우리 몸도 피부가 중요하거든요. 이 피부가 병균이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보호막이라서 마치 도시로 따지면 도시를 둘러싼 방어를 할 수 있는 성벽하고 똑같아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들이 쉽게 침입해서 피해를 입히듯이 우리 피부가 무너지면 우리도 병들잖아요. 쉽게 병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둘레 숫자 값을 확인해 봤더니 21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216이 어떤 특징을 가진 숫자였죠? 지금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있는 거죠. 예, 저 216이 아주 특별한 숫자인데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숫자였어요. 근데 3승을 한다는 얘기는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세제곱을 하죠. 그래서 정육면체 숫자값인 거예요. 근데 정육면체 숫자값으로 창세기 1장 1절 삼각형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육면체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정육면체들의 공통점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탈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지었죠. 근데 성막의 이 앞쪽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 근데 그 안쪽에 밀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또 커튼이 있어서 그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지성소 내부의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만들죠. 근데 그 건물로 된 성전의 지성소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예요.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로, 세로, 높이가 기록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정육면체 트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 있게 정육면체는 어떤 장소라고요? 거룩한 장소예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결국 216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숫자값인 거예요. 정육면체 숫자값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 216이라는 숫자 그리고 정육면체가 거룩함을 의미한다 라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숫자값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갖고 혹시 A4 용지가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2701 정삼각형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였죠. 그러면 이 A4 용지의 둘레값도 뭔가 거룩함과 관계된 숫자값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아니, 안 들어도 드는 척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 A4 용지의 이 둘레값 있죠? 뺑 둘른 둘레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하면 이 단위 길이의 6a 플러스 4b 결국 길이가 긴 방향이 두 개고 짧은 방향이 두 개죠. 그러니까
긴 축은 297이고 짧은 축은 210이었죠. 근데 두 개씩이니까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두 숫자를 더하면 507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두 배 하면 되겠죠. 각자 출신 주산 학원의 명예를 걸고 하면 얼마가 나오죠? 1014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A4 용지의 둘레값이에요. 1014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거룩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정신이 멍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 1014를 인수분해를 해봤거든요. 인수분해 아세요? 아득한 옛 추억의 단어죠? 그 나눌 수 있는 다연수들,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3 곱하기 13 곱하기 13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3이라는 숫자 무슨 수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다윗별 숫자예요. 그래갖고, 요거로 13 곱하기 2하고 13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하면 26과 39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26과 39라는 숫자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26과 39라는 숫자가 나오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26과 39가 무슨 수냐면요. 먼저 26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뭐였죠? 야훼. 그 야훼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그리고 39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분석할 때 나왔던 숫자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13 다윗별 3배예요. 근데 13이라는 다윗별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다윗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야훼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A4 용지의 둘레값 숫자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용지가 A4 용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A4 용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A4 용지를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육체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안목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4 용지의 둘레값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숫자값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렸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둘레값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의 둘레값이 216이었고 이 216은 정육면체 숫자값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이런 용지들을 만들 때 대충 만들고 사용하면은요. 그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혼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제표준이라는 걸 정해요. 앞으로 표준화된 용지를 서로 사용해서 낭비도 줄이고 서로 교류도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이 종이도 국제표준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표준화를 제정하는 기구가 ISO예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 A4 용지도 수많은 물건들을 표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물건마다 고유 번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A4 용지에 대해서도 고유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ISO 몇 번 그러면은 A4 용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A4 용지에 대해서 붙인 고유한 번호값이 얼마냐면요. 놀랍게도 216이에요. 와. 이거 번호 붙인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붙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붙였는데
일치하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일관성 있게 A4 용지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용지 번호조차도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특별한 숫자값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거룩함을 의미하는 정육면체 숫자값이에요. 이것은 아마 국제표준화는 1900년대 중반쯤, 뭐 2차 세계대전 전후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독일 공업 표준을 이제 세계 표준으로 채택을 해버린 거거든요. 워낙 독일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꼼꼼하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이 개발한 표준안을 이제 세계 표준으로 채택한 거예요. 하여튼, 의도적으로 숫자를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맥락하고 일치해요. 알면 알수록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거룩한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면 창조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고, 사람도 없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말씀이 모든 정보를 담는 A4 용지 속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려고 해도 A4 용지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의 성경의 뼈대가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하나의 뼈대이자 기초죠. 기초. 기초 뼈대. 예. 도망가 봤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을 쫙 돌이켜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창세기 1장 1절을 증거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무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A4 용지도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A4 용지가 안 퍼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대단한 내용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곳곳에 있거든요. 예,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